자, 엘릭서 깎는 거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엘릭서 깎는 데는 미니맵에 엘릭서 연성이라는 데로 가셔야 돼요. 엘릭서를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엘릭서 모양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가시고요. 요 안정된 연성 촉매라는 게 필요해요. 깎는 데 필요한 거는. 요거는 얘한테 가셔가지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그리고 여기 빛나는 지혜 엘릭서 아래 거는 레이드 돌면은 만드실 수 있고 얻어서 빛나는 지혜 엘릭서 이거는 매주 20개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경매장에서 팔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얻으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엘릭서를 갈갈하시면 이거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엘릭서를 깎게 됩니다. 자, 지금 깎는 거를 어떻게 깎아야 되냐면은 일단 지금 직업에 따라서 달라요. 본인 직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가지고 뭐 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리퍼잖아요. 리퍼는 보통 회심을 깎아요. 회심이라는 거는 세트 옵션을 보게 되면은 엘릭서 정보를 보게 되면은 투구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투구랑 장갑에 세트로 전용이라는 게 붙는데 지금 달인 혼돈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딜러는 회심이나 달인을 깎고요. 서포터는 성각자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갑이랑 투구에 둘 다 똑같이 회심이 붙어야 돼요. 혹은 성각자가 필요하면은 머리 성각자 그리고 장갑의 성각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세트 효과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회심 1단계랑 2단계 효과가 있는데 저기에서 2단계 효과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엘릭서 합을 4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40 파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통 회심 세트 혹은 달인 세트 혹은 성각자 세트 이렇게 40 효과가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깎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옵션을 5개를 정해야 돼요. 이 엘릭서에서 5개의 옵션을 정하게 되는데 저는 리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챙기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용 옵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용 옵션이고 그냥 나는 어떤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누르시면 돼요. 완료되었군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도 좀 팁을 드리면은 딜러 같은 경우는 공용 옵션으로 내가 세져야 되잖아. 엘릭서를 깎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강해지고 싶은 거니까 딜러 같은 경우에는 공용 옵션으로 무기 공격력 혹은 힘민지 힘 민첩 지력 요거 중에서 하나 그리고 무기 공격력이랑 공격력이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 무기 공격력, 힘민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챙기면 되고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무기 공격력이나 혹은 힘민지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수업을 챙겨야 돼. 특수업. 특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업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하위 같은 경우에는 딜러 같은 경우에는 뭐 치피나 추피를 챙겨야 되고요. 하위는 그리고 서포터는 아군 강화 이게 거의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도 딜러는 요긴 보피 서포터는 보호막 강화나 회복 강화 보통 보호막 강화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딜러다 리퍼면은 투구랑 장갑에는 회심이 붙어야겠죠. 회심 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용업으로 공격력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보스 피해 거기에다가 공격력 이렇게 붙으면 베스트겠죠.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도 뭐 치명타 피해에다가 공격력 이렇게 붙으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보통 특수 옵션 하나 공용 옵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 옵션이 한 부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깨에 들어가는 특수 옵션이 두 개는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옵션 하나에다가 그리고 공용 옵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얻으시면 됩니다. 저는 선봉대는 필요 없고 자축도 필요 없고 폭달 이제 끝났어요. 민첩 회심. 오! 회심 나왔다. 나이스. 회심 투구가 나왔네요. 만족해? 그리고 아까 말했죠. 여기서 공용옵. 나는 세지려고 이걸 깎는 거기 때문에 공격력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회심 5에다가 공격력 5 이렇게 나오면 졸업이에요. 제일 좋은 건데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발사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발사대가 뭐냐면은 아까 회심이랑 달인에서 필요한 포인트가 40이라고 했잖아요. 그 40이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아무 옵션이나 땡겨가지고 40이란 수치만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적어도 회심이라든가 달인 옵션만 띄우더라도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사대로도 좀 많이 맞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옵션 이렇게 떴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찍어야 돼.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은 수치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폭발물 달인의 연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는 지금 폭탈이 필요하다? 근데 아니잖아. 폭탈보다는 회심이나 공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폭발물 달인의 연성될 확률을 올려주겠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성될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20% 20% 20% 20% 20% 이렇게 해서 얘가 한번 짱 하고 넣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만 5분의 1 확률로 여기 중에서 하나가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하나 올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폭발물 다리는 지금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고 지금 회피의 다리는 1을 올려준대요. 회피의 다리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1이라도 올려주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예요. 그래서 지금 발사대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피의 다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안 붙었어. 1이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연성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중에서 랜덤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대성공이 나왔는데 요 대성공이라는 거는 연성을 하면 보통 1이 붙어요. 1이 붙는데 여기 10%라고 있죠. 이 10%의 확률로 대성공이 뜰 때가 있어요. 대성공이 뜬다는 거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두 개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1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 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고 보라색이 혼돈이에요. 혼돈. 파란색은 여기서 같은 라인을 계속 눌렀을 때 세 번을 같은 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질서 특수효과가 뜨면서 아주 특별한 옵션이 떠요. 잘 안 뜨는 게 랜덤으로 떱니다. 그게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혼돈은 어떻게 다? 여섯 개를 내가 안 찍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얘 혼돈을 띄우고 싶다 이러면은 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요것만 계속 찍거나 하면서 얘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야지 혼돈이 초기화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중간에 얘가 한 네 개까지 스택이 쌓였어. 근데 만약에 중간에 얘로 바꿔, 그러면 얘 혼돈에서 내가 선택을 해버렸잖아. 그럼 얘는 혼돈 활성화 4개 되어 있던 스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질서를 보고 싶어. 그래서 왼쪽만 계속 선택을 했다 쳐봐요. 그럼 왼쪽만 계속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했어. 그럼 얘는 질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얘가 두 번째랑 세 번째에도 같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왼쪽을 선택했으면 얘네는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세 개가 활성화될 때 다른 애들도 보라색이 세 칸까지 차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또 세 번을 또 눌렀어. 그러면 세 번 또 누르면 얘도 질서를 보고 나머지 애들도 혼돈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서라든가 혼돈이 활성화가 되면은 좋은 옵션, 그러니까 잘 안 뜨는 옵션들이 랜덤으로 뜰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지 이 엘릭서를 잘 깎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지금 저는 여기서 꺾을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기를 꺾을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네가 선택한 효과를 1단계 올려보겠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단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눌렀을 때 안 됐어. 안 돼도 괜찮아.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질서가 여기 한 칸이 있던 게 사라지고 여기 한 칸 붙었죠. 그리고 지금 이쪽은 선택을 안 했으니까 두 칸이 됐고 여기는 한 칸 됐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얘를 세 번을 눌렀을 경우에 얘는 질서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애들이 질서 보고 나서 같이 활성화가 될 일은 없겠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질서가 세 개가 붙거나 혹은 혼돈이 여섯 개가 붙으면 아주 좋은 옵션이 나올 수가 있다. 걔네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띄우는 게 아니고 약간 꺾어서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가운데를 계속 누르게 된다고 하면은 얘 질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턴 한 번 또 지나가게 되면은 얘가 혼돈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얘 한 번 누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 혼돈 한 번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쪽만 쭉 누른 거에 비해서 특수 옵션을 또 추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1번을 누르세요. 1번을 왜 눌러야 되냐. 나는 회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꺾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혼돈이랑 질서를 같이 안 볼 수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야. 뭔가 설명할 게 되게 많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탈날. 다 끝났어.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 질서가 했어. 그리고 만약에 난 공격력이 탐나니까 이걸 누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여기를 꺾었다고 쳐봐요. 꺾으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질서가 이쪽 한 칸 생기겠죠. 그리고 얘는 혼돈이 하나 생기겠지.
그럼 얘를 꺾었을 때 얘는 혼돈이 하나 또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 질서 한 칸에다가 혼돈 네 칸이죠. 그럼 남은 칸이 어떻게 돼? 질서 두 칸에다가 여기도 혼돈 두 칸이겠죠. 그러면 질서만 계속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질서가 활성화됐을 때 혼돈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꺾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탈출의 달인에 많이 붙었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옵션이 있으면은 꺾는 거예요. 결과로 보여주지. 근데 탈출의 달인이 지금 잘 붙었으니까 지금 저는 노리는 게 회심에다가 탈출의 달인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10% 좋은데?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 나는 여기서 한번 눌러가지고 질서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요거를 눌러가지고 회심에 연성될 확률을 30%로 올릴 것이냐 라는 건데 여기는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저라면은 지금 연성될 확률을 올리는 건요 연성 기회가 10회 이상일 때 그러니까 누르는 횟수가 많을 때 이걸 올려놓으면은 확률이 높잖아. 그럼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꾸십시오. 그럼 이러면은 나는 뭐다? 질서도 포기한 거다. 탈출의 달인이랑 회피의 달인 바꿔주겠네 라는 게 있고 지금 양쪽 옵션이 별로 안 좋아요. 기회를 2회 소모한다는 얘기는 이 9회 가능이라는 거를 원래는 한 번만 소모가 되는데 두 개가 소모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1을 소모하고 공격력이랑 바꿔준다는 얘기인데 딱히 1을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2번을 누를 거예요. 연성이 완료되었네. 야 이거 애매하다. 이게 지금 혼돈이 활성화가 된 건데 요 상황에서 택한 거를 다른 데 나누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눌러 가지고 요걸 눌러버리면은 회심이나 공격력 혹은 다른 데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 요거를 누를 것이냐 아니면 요걸 해가지고 회심을 35%까지 올리고 이 다음에 질서를 볼 것이냐 요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 조금 욕심을 부려보자 라고 하면 저라면은 요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3번 해서 회피의 달인을 여기 아래로 회심이랑 공격 쪽으로 몰아보죠. 제발 하나 둘 셋. 이번 연성은 무척 흥미롭군요. 이러면 땡큐야. 나는 회심을 가져가려고 했잖아. 회심이 높아졌잖아. 그래서 땡큐고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쉽긴 한데 물론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욕심이었고 이 정도면은 전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되었어요. 어디 보자. 아 여기서도 좀 스킬이 하나 들어가는데 진짜 이게 좀 복잡하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거에 갈 수 있도록 막 찍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질서 보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좋아.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질서 쪽을 가게 되면은 질서가 이 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두 칸이 찰 거 아니에요. 연성 기회 6회일 때 근데 연성기회 6회일 때 정확히는 연성기회 5회가 남았을 때 질서 한 칸짜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되냐면은 연성기회 3회가 남았을 때부터 봉인이라는 게 들어가요. 어느 한쪽을 아예 연성이 안 되도록 막는 것들이 있는데 질서 3회가 남았을 때 질서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기회를 소모하지 않고 연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봉인도 하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점을 뽑기 되게 좋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하는데 일단은 이쪽 질서를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요거 질서 볼 수가 없는 게 요거를 질서까지 보게 되면은 3질서를 볼 수가 없거든요. 용어가 되게 어렵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저는 회심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왼쪽 거를 찍어주는 겁니다. 날 믿어줘서 고맙군. 어차피 질서를 못 보기 때문에 요 꺾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질서 연성 5회일 때 한 칸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왼쪽을 찍는다고 해 그러면은 5회가 됐을 때 질서가 두 칸 됐겠죠?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약간 욕심을 부리는 게 2번 할 거예요. 2번 공격력도 올리고 회피 달인 2를 마이너스하네. 만약에 지금 회피의 달인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짜리도 만약에 여기가 원하는 옵션이라면 이걸 선택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회피의 달인 딱히 내가 원하진 않아. 그래서 공격력을 눌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안 돼요. 결과로 보답하지. 합. 오케이 좋았다. 어떤가? 와
자, 이제는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욕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5회 때 한 칸짜리를 만든 이유는 연성 기회가 3회 나왔을 때 질서 기회 소모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보통은 질서를 찍은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질서를 한 번 더 해주고 대성공 두 개 딱 나이스! 나쁘지 않은 결과로 좋았다. 자, 이렇게 됐고 게다가 대성공 확률 올라가고 너무 좋죠. 질서 여기 3회 때까지는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해주고 오케이. 자, 기회 소모 없이 진행해주겠네. 이걸 뽑으려고 여기를 온 거예요. 질서에서 3회가 남았을 때 봉인을 하고 봉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기회 소모 없이 진행을 해준다는 거거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질서를 그대로 찍었을 경우에 1회가 남았을 때 기회 소모를 한번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기회 소모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가장 밸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해주고 뭐 탈출해 달린 봉인 해주고 보답하지. 만약에 이 옵션이 안 나왔다면은 옵션을 바꾸는 게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기회 소모 없음을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탁 하면은 마지막 나이스! 어떤가? 자, 공격력을 대성공. 지금 질서를 계속 볼 거예요. 맞아. 3회 기회 소모를 뽑았을 때 쭉 밀면은 1회 때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군.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요거는 5가 됐고요. 지금 그리고 저는 질서를 봐야 돼, 질서를. 근데 공격력이 지금 높잖아. 근데 공격력 봉인한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다른 조언 보기를 아껴두는 거예요. 다른 조언 보기를 지금 그래서 눌러가지고 회신만 안 나오면 돼, 회신만.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합. 폭발물 다리, 나이스. 바로 봉인해주세요. 좋은 선택이네. 해버리고 50대 50? 나이스! 연승이 완료되었네. 자, 이제 저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네가 선택한 효과를 봉인을 하고 이번에 연성되는 효과는 2단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봉인을 하는 거야,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봉인을 해버리면 회피의 달인이 봉인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여기 공격력이 2단계가 오르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2단계가 오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이전에도 2단계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연성이 됐을 때 대성공이 나오면은 3칸까지 차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고 나서 회피달인 봉인하고 눌렀을 때 대성공이 나오면은 5, 4가 나오고요. 대성공이 안 나오면은 5, 3이 되는 거예요. 5에다가 3. 그러면은 최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기회 소모 없음을 또 뽑는 거예요. 기회 소모 없음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해가지고 눌러면은 기회 소모 없음이 돼가지고 어쨌든 여기 공격력이 찍힐 거 아니야. 그게 1이든 2든 게다가 대성공의 확률이 32%이기 때문에 대성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찍으면은 최소 1, 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5, 3이 되는 거야. 근데 일반 옵션을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근데 그 일반 옵션이 임의의 효과를 하나 올리겠다, 혹은 플러스 2를 해주겠다, 혹은 대성공을 띄워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는 건 5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롤을 했을 때 최악의 수는 뭐냐면은 여기 봉인욕 질서 봉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단계를 올려주겠네, 하나는 2가지를 같이 올려주겠네, 하나는 기회 소모 없음.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2단계 올려주겠네잖아. 여기서 다른 조언을 보기로 하면은 두 개를 같이 올려주겠네랑 기회 소모 없음 둘 중 하나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올려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두 개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올려주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을 경우고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최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이거는 무조건 롤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왼쪽에 혼돈까지 있어요. 혼돈까지. 혼돈도 물론 임의로 섞은 것도 있고 재분배도 있지만 혼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최하 단계 말고요, 임의에 있는 것을 올려주겠네, 혹은 다른 것들을 올려주겠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요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고점을 보고 싶다면은 롤 치는 게 맞고요, 5, 3이라도 필요하다면은 그냥 요걸 찍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씨. 자, 롤 갑니다. 하나, 둘, 셋! 떴냐? 기회 소모 떴냐?
하나, 둘, 셋! 아, 씨발. 와, 씨, 이거 뭐야! 아니, 진짜, 씨. 아, 이게 진짜 최악 오브 최악의 수였어요. 네, 맞아요. 최악 오브 최악의 수인데. 아, 근데 고점을 노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냐? 2번 누르고요. 해피의 달인 누르고요. 여기서 대성공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보험도 없다는 거. 하나, 둘, 셋. 왜 하지 않을 걸세. 나이스! 보지 않은 결과로군. 나의 마지막 보험은 요 32%에 달려 있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사였는데. 뭐 근데 그때 대성공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결과론이고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와, 53 덕분에 하나 찍었네요. 고점 노리는 거라서 하는 게 맞았어. 사실 엘릭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 옵션이 붙는 거는 그냥 운빨이에요. 솔직히 저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53 유효음 나 대박 좋은 거 뽑았는데? 이거 졸업이잖아요. 53 회심 공격력 그리고 붙이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NPC한테 오셔가지고 눌러서 눌러주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투구 전용. 참고로 이 투구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투구에다만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 옵션이 있는 거는 그 옵션이 있는 위치에 붙이셔야 됩니다. 나락이요? 아니 뭘 나락까지 가. 잠깐만. 아, 나 진짜 5위 나왔으면 울 뻔했어, 진짜. 근데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